I scroll down the Insta page, saw a picture that I didn't wanna see. He had his hand around your waist and a smile on your face like the way you look at me. It was only 8 months ago he was holding your hand, slow dancing and kissing the top of your head. And I don't know how to compete with that, 'cause you were friends since you were kids and it still feels like we just only met. Yeah, I was so nice. 여러분 이거 귀엽죠? 짠! 이거 이번에 소프트 서울이랑 조은님이랑 콜라보해서 나온 건데 이거 진짜 다 찍은 사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이번에 이 컬러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너무 귀엽잖아. 저는 자콜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그런 디자인. 여러분 저는 지금 세수를 하고 나왔고, 요즘에 메이크업 영상을 거의 안 찍었죠. 뭔가 스킨케어를 특히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랜만에 저의 스킨케어를 보여드리면서 해볼게요. 제가 근데 요즘 대자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정말 코앞이거든요. 정말 코앞이라서 여기야 이러고 지금 여기도 있고. 아무튼 제가 오늘 사용해줄 패드는 짠! 요거. 요거 제가 정말 너무 잘 쓰고 있는 패드예요. 아임프롬 페어수딩 패드인데 요거 제가 정말 많이 썼거든요.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물이 찰랑찰랑거리고 있거든요. 매미 소리 어떻게, 미쳤다. 여러분 매미 소리 들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시면 약간 이렇게 점점점 있잖아요. 순면 패드라서 이렇게 점박이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짠. 아임프롬 제품들이 한국에서 나는 그런 원료들을 사용을 해서 화장품을 만들잖아요. 스킨케어 제품들. 근데 이 친구는 대한민국의 청정지역 전남 광양 백운산 자락에서 나는 돌배 추출물 75%나 들어가 있어요. 이 돌배 과육을 초미세 나노 단위의 입자로 갈아서 넣었다고 해요. 이게 진짜 부드러워요. 보통 패드 저는 보면 조금은 좀 거슬거린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표면이 그 순면이라 그런지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패드가 다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루에 최소 2개 정도는 쓰잖아요. 이것도 이제 환경에 문제가 되는데 20일 만에 100% 자연 생분해되는 무표백 순면 비건 원단이라서 환경에도 좀 좋은 그런 패드라고 해요. 이번에 부산 갔다 와서 피부가 진짜 많이 탔어요. 뭐라 해야 되지? 그을려졌다고 해야 되나? 여기 보여요? 여기 끈이랑 여기 어깨 색깔? 이 목 라인도 엄청 많이 탔었거든요. 패드로 여기 한번 이렇게 쓱쓱 쓸어가지고 쿨링? 진정시켜주고 그랬었어요. 되게 촉촉한 느낌. 요즘 확실히 많이 타잖아요. 피부가 많이 그을리기도 하니까 진정시키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요거 이번에 8월 동안 올리브영에서 세일을 한다고 해요. 이거 본품이랑 요 케이스 있잖아요. 휴대용 케이스? 저는 이런 휴대용 케이스가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중점으로 많이 나눠주잖아요. 뚜껑도 있어. 물이 혹시나 새일 수도 있으니까 아주 단단하게 뚜껑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집게, 요거 집게까지 있는 요 기획 세트를 27% 할인을 해서 17,5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너무 그 피부 온도가 높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쿨링 시키고 싶으신 분들 이게 정말 추천드려요. 이거 진짜 좋아. 앰플은 제가 사실 글로우베리를 지금 다 쓴 지 한 달 정도 됐나? 그래서 다른 제품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그냥 살까 하다가 이제 글로우베리 마켓이 8월달 중순? 중순 말쯤에 다시 오픈하거든요. 저도 그때까지 지금 존버를 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쓰는 거는 요거 메이크프렘 컴포트미 티트리 카밍 에센스. 요것도 티트리 추출물이 88% 함유된 에센스인데 요거는 저는 이렇게 짜서 이렇게,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우유병 같이 생겨가지고 딱 요즘 사용하기 좋은 산뜻한 그런 에센스? 진정해주기도 좋고 진짜 산뜻해요. 시원하고 완전 마무리감이 진짜 깔끔하게 되거든요. 딱 여름에 어울리는. 그리고 크림은 제가 요즘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웰라주 리얼 시카 카밍 크림 95 크림. 이 그 웰라주에서 히알루로닉 앰플 100 앰플 있잖아요. 근데 이건 95 크림이에요. 이것도 딱 요즘 발라주기 좋은 크림인데 이렇게 순도 95% 마데카 소사이드가 함유돼요. 피부 진정, 피부 장벽 강화 해주는. 이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 웰라주 그 캡슐 있잖아요. 고개 크림으로 나온 느낌? 그래서 저는 요즘 요 단계로 기초해주거든요. 요즘 피부가 그때 부산 가서 햇빛도 너무 많이 받고 밖에 나가면 열기를 빨아들이고 오니까 진정 같은 거를 꼭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선크림은 요거 닥터자르트 에브리데이 썬데이 에브리 썬데이 마일드 썬. 바른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선크림은 꼭 발라야 합니다. 진짜로 안 바르면 안 돼요. 딱 간편하고 이번 부산 갈 때 얇고 좀 가벼워서 챙겨갔는데 잘 맞았어요. 완전 촉촉하고 살짝 이렇게 바르면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얀 제형의 좀 촉촉한 크림들은 바르고 이렇게 손에 그 열감으로 녹여줘요. 곰방도 피부에 흡수가 되면서 하얀기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발라주면 이렇게 아마 조금 있다가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좀 있다가 다시 카메라를 켜볼게요. 안녕. 하, 여러분 제가 사실 구독자 10만이 넘은 지 좀 됐잖아요. 근데 실버 버튼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뭘 메일을 보내라는데 제가 진짜 너무너무 귀찮아서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신청을. 근데 얼마 전에 그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메일을 보냈죠. 메일을 보냈더니 오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해서 제가 드디어 받았습니다. 왔어요. 이거를 한 뭐 일주일 만에 받았나? 생각보다 되게 가볍고요. 뭔가 느낌이 굉장히 요상하다. 이렇게 스펀지가 얇게 깔려 있거든요. 이걸 열면 수잔 씨. 수잔 씨가 보내줬네요. Congratulations. 와. 뚠뚠뚠뚠. 안녕. 어머나. 신기해요, 여러분. 어머나 세상에 영롱해라. 안녕,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거 썸네일로 많이 하던데. 어? 여러분 제 케이스도 지금 축하를 하고 있어요. 너무 귀엽다. 여러분 아무튼 제가 이런 걸 받게 해주셔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박싱 하려고 지금 카메라를 켰고요. 그럼 안녕. 제가 이제 화장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다음에 쉐딩을 해줄게요. 제가 항상 쓰는 아트 투쿨 투쿨 풀스쿨 아트 클래스 바이로데. 여러분들 요즘 혹시 뭐 보는 거 있어요? 올림픽 여러분 다들 보시죠? 너무 재밌어. 이번 올림픽이 유독 처음엔 되게 관심 없었잖아요. 우리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관심을 미친 듯이 갖기 시작하더니 다 진심이어졌어. 저도 엄청 진심이거든요. 배구 볼 때마다 맨날 이렇게 고개 올라와가지고 이러면서 봐요. 요즘 여러분 환승연애 보세요. 너무 재밌어 진짜. 그리고 아이섀도우는 저의 최애 롬앤. 너무 더러워. 베러덴 팔레트 쉐이드 앤 섀도우 같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쪽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쪽을 진짜 많이 써요. 여러분 진짜 너무 재밌어. 완전 눈물 폭발. 그거 보는 사람들 다 막 너무 슬퍼가지고 처음엔 솔직히 이런 걸 왜 만들지? 진짜 하다하다 이런 프로까지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과몰입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픽은 누구인가요? 예상은 가는데 주희. 너무 재밌어. BGM 같은 것도 너무 찰떡이잖아요. 볼 때마다 너무 아련하고 슬퍼가지고. 호민이 커플도 좋았는데 주희로 바뀌었어. 두 번째는 아예 좀 진한 요거 컬러로 좀 넓게. 쌍꺼풀이 좀 살짝 이렇게 먹히는 쌍꺼풀이거든요, 약간은. 그래서 조금 넓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 조금 좁게 해주면 더 눈이 좀 부어 보이고. 제가 눈살이 되게 많거든요, 눈두덩이에.
그래서 좀 넓게 넓게 해줘야 돼요. 이런 조그만 브러쉬 있잖아요. 에뛰드 건데 312. 뒤에 언더 끝부분을 정말 데일리 화장이고 조금 진한 걸로 할게요. 그냥 진짜 요즘 매일같이 이거 써가지고 인스타에 올라오는 사진들 다 이 메이크업으로 했거든요. 오늘은 저 옛날에 어시 일했을 때 그때 같이 일했던 친구랑 선배 만나러 갔다가 선배 집에 놀러 갈 예정입니다. 귀여운 고양이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아이라이너는 제가 요즘 아리따운 프로페셔널 슬림 아이 펜슬 플럼 브라운 약간 자줏빛 컬러거든요. 근데 너무 튀지도 않고 살짝 붉은기가 도는 그런 느낌. 지금 마스카라가 요게 선물이 새로 들어와서 써보려고요. 3C 슬림 픽스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이렇게 완전 딱 심플하게 생긴 이런 완전 슬림한. 오, 근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 굴곡이 되게 불규칙적인데 뭔가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지금 첫 사용 되게 얇게 발려요. 뭔가 저 3C 마스카라는 지금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지속력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또 눈썹도 한 번씩 쓰러지고 있거든요. 요즘 진짜 약간 강박처럼 눈썹 그 결 살려주는 거랑 요 단계를 안 해주면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한 거 안 한 거가 딱 그 뭔가 또렷함에 그게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사진 찍을 때도 되게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블러셔는 제가 요즘 립 창고에서 얘를 딱 오랜만에 꺼냈는데 예쁘더라고요. 새삼 핀스 무드 인에서 마트 베어 에센셜 이런 컬러인데 진짜 예뻐요. 이런 약간 MLBB인데 입술이 진짜 예뻐 보이거든요. 이거를 약간 스머지 립으로 발라주기도 하고 볼은 이걸로 요즘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쓱 그어서 이렇게 입술 이게 색깔 진짜 예쁘다. 이렇게 오히려 방치해놨다가 다시 발견하면 되게 오랜만에 가려면 더 예뻐 보이는 매일같이 하는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 목걸이는 요거 넘버링. 이번에 부산 가서 기프트로 받은 거거든요. 뉴 이니셜 목걸이인데 러버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요것도 이번에 넘버링 부산 팝업에만 있는 요 친구. 진짜 이거 너무 예뻐. 지금 딱 껴주면 되게 예쁜 그냥 요 티셔츠 같은 거에다가 해줘도 시원해 보이고 예뻐요. 그리고 오늘 요 샤넬 목걸이도 같이 해주려고요. 이 목걸이 무늬가 굉장히 많은데 저의 언니가 예전에 구매한 거랍니다. 정말 수년 전에 10년 전일까? 이건 아까 보여드린 옷이고 오늘 이 티셔츠에다가 제가 정말 너무너무 뽕빼게 잘 입는 데이즈 요거 팬츠? 이런 거랑 이 박시한 티셔츠랑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가방은 휘뚜루마뚜루 저의 넘버원 명품 입문 가방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면 저는 이거를 무조건 추천드려요. 진짜 너무 편하고 저는 운동 갈 때도 이거 들고 그냥 정말 어디에나 만능으로 잘 메고 다니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발을 샀거든요. 요즘 핫한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오트리? 이 오트리 맞나? 그때 비이커 갔을 때 이게 원래 국내 매장에는 없었거든요. 뭐 파페치나 그런 데 있었는데 이번에 비이커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실물을 봤는데 실물이 또 너무 예쁜 거지. 근데 이게 스니커즈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염소 가죽? 염소 가죽이랑 그냥 다른 가죽이 뭔지 모르겠는데 염소 가죽이 좀 비싼? 약간 좀 더 이렇게 좀 유연한 그런 가죽인데 다른 하나 그 가죽은 되게 탄탄하고 마치 약간 그 스탠 스미스 그 가죽 느낌 아시죠? 맨질맨질하고 그런 탄탄한? 저는 그래서 그 염소 가죽 그걸 구매를 했거든요. 그게 좀 더 비쌌는데 온라인에서 좀 싸게 사서 구매를 했습니다. 빈티지한 느낌이에요, 이 신발이 원래. 저는 발볼이 얇은 편이긴 한데 정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하, 더워. 반지는 이렇게 껴줬고 팔찌도 이것도 부산에만 있는 부산 넘버링에만 있는 팔찌거든요. 진짜 너무 예뻐. 포인트 주기 진짜 딱 좋은? 나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안녕.
Thank you.